슈퍼타 레드 카페. 낮아지는 온도처럼 서늘한 스릴러 영화를 찾는 분들, 영화 자백을 놓치지 마세요.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배우, 작품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이름값 하는 배우, 영화 자백의 소지섭 씨, 그리고 김윤진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와, 우리 소지섭 씨는 최파타 처음 나들이시고. 네, 처음입니다. 네, 아우. 뭐 아는 사이지만 네. 얼굴이 너무 작네요. 사실 이런 네. 말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말한다고. 그렇죠. 해외는 예. 얼굴이 작다 크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 예. 하지만 비율 좋다는 것은 그들도 그쵸. 따지고 아니까. 아, 그렇죠. 따지죠. 네. 예. 자, 우리 그 김윤진 씨. 아이고. 오랜만에 예. 예, 다시 출연하네요. 우리 4년 전에 뵀는데 그러게요. 별로 시간이 안 지난 아니, 것 같은데 오. 벌써 4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얼굴이 그대로예요. 아니, 뭐가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웃기나? 남자들 옆에서 볼 때? 아니요. 남자들도 그래요? 네네. 아, 진짜요? 남자들도 막 서로 어, 형 그대로야 네.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도 얼굴 좋은데? 그대로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치. 또 아무래도 그럼, 배우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예, 소지섭 씨 네. 먼저 인사해 주세요. 이제 뭐 아, 네. 예, 멋지게. 네, 안녕하세요. 최타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자백 영화로 돌아온 소지섭입니다. 처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오! 진짜 잘하네. 자, 우리 윤진 씨. 네, 안녕하세요.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영화 자백에서 양신의 역을 맡은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러블리하시네요. 예. 아, 우리 백사랑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모니터에. 백사랑님. 네. 윤진 배우님 보려고 고릴라 다운 받았는데 보는 라디오 너무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니터에 비친 모습들 괜찮아요? 두 분 다? 예. 네. 네, 아, 마음에 들어요? 네. 예. 머리를 좀. 함형진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와, 잘생긴. 되게 이양이다. 라디오에서 보기 힘든 대배우 두 분이 나오시다니. 역시 최타파. 최파타. 최파타. 아, 네. 네. 최타파. 네. 최파타. 최파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가 네. 더 어렵겠다. 어, 그러네. 네. 네. 어, 별그램 아이디 주리 씨와 예. 와, 라디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두 배우님. 제가 직접 읽으니까 너무 최파타에서 만나다니 역시 최파타 클래스 최고. 최근 영화 홍보차 예능에 나오신 지선님의 미모 보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자기 관리 비법 따로 있나요? 그래, 이런 여쭤보시네요. 거 알고 싶고. 아니 뭐 저도 우리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왕도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늘 운동하고 늘 관리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 특별한 거 없고요.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시 전에 될 수 있으면 자고, 자려고 하고요. 진짜 규칙적인 이제 운동. 네. 그리고 시술 같은 거는 하시나요? 시술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레이저. 레이저 네. 뭐 레이저 그, 미백 거, 요새 네. 해본 탄력 것 같아요. 레이저. 네. 하도 이제 주변에서 받아보라고 그치, 해가지고 그치. 저도 네. 아, 진짜요? 받아봤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12시 전에 자고 네. 뭐 운동하고 네. 이런 게 너무 뭐 뭐 네. 뻔한 얘기지만 사실 유혹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뭐 친구들이랑 와인을 마시면 네,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 네. 어, 이런 유혹은 아 저도 유혹에 많이 넘어가죠. 어. 근데 대신 그 다음 날 좀 조심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네, 것도 먹고 싶죠. 좀 먹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네, 그 다음 날 다시 또 깨끗한 푸드를 먹으면 조금 네, 돌아오죠 다시. 그렇구나. 네. 원래 좀 대식가신가요? 아니면 먹는 거 좋아하고요. 아, 살도 잘 찌고요. 그래 네. 그래. 우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재밌게 막 입금 전, 입금 후. 예. 네, 저는 네, 확실히 봤어요. 아, 그래요? 와, 지섭 씨. 네. 지섭 씨 그 네. 우리가 촬영 들어가기 한 6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처음 만나는 예.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네. 영화 촬영 리딩할 때도 여러 번 봤거든요. 촬영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쪽이 딱 돼 있는가? 진짜
반쪽. 얼굴 반쪽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반쪽이 그렇지. 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네. 자기 관리가 네. 너무 철저하세요. 뭐 윤진 씨도 빠질 수 없죠. 네. 제가 예전에 윤진 씨 매니저 했던 분이랑 저랑 계속 일을 했었는데 아, 네. 예. 일생 안 드신다. 아니 먹어야죠 저도. 그러니까 네. 촬영 때 선식만 드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6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맛있는 게 6시 이후에 쏟아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그 볼살이 좀 많이 있었던 타입이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너무 살찌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소식하고 늘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조금 밥을 안 먹는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단련을 시켰어요. 그쵸. 이제는 네. 야식 먹으면 더부룩하고 좀 제가 일부러 제 위를 작게 만들어서 조금 많이 한꺼번에 먹지를 못해요. 근데 네. 옆에서 보면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마르셨는데도 예, 엄청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이렇게 앉는데 막 네. 뼈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배우랑 같이 그러니까 출연을 하려고 하니까 투샷이 잡히니까 네. 지섭 씨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는 아이고. 거예요. 와, 우리 정현아 씨가 뭐라고 네. 하셨어요? 예. 네. 아 김윤진 배우님 평소 목소리 딕션이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너무 배우로서 너무 기분 좋은 그쵸. 얘기죠. 네. 0223님이 우리 윤진 배우님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영화도 개봉하시네요. 영화는 오랜만에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는 뭐 하셨었죠. 네, 예, 예, 네 예. 종이의 집 했었고 그리고 다른 드라마 촬영 해놓은 게 좀 있는데 저희는 자백은 원래 2년 전에 공개를 네. 하려고 했다가 뭐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예. 계속 늦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개봉했는데 지금 개봉하는데 이 시기가 관객과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상황에 만나는 거라 어쩔 수 없었던 네. 거고 지금 개봉돼서 너무나도 기뻐요. 아니 두 분이 딱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이 영화 자백에 대한 그 자신감이 대부분 별로 이렇지 않거든요. 네, 너무 재밌다. 예. 아니 왜냐하면 왜 그러니까 소위 우리들끼리는 네네네. 다 아는 거잖아요. 네. 아, 뭐 대본은 좋았는데 네. 조금 좀 아쉽다 이런 게 있고 네. 뭐 너무 옛날에 찍어놓은 거라 조금 뭐 이러는데 아니 우리 작가님도 이제 나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 언니 개봉하지 않았어요. 아니 난 뭐 시사회라도 네. 봤어. 네네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듣는데도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예. 내용이 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네, 이제 영화 자백의 두 배우 예, 모셨는데 26일 수요일 날 개봉을 하네요. 네. 아, 요즘은 수요일 날 개봉이야. 네네. 그렇죠? 네. 바로 내일 모레. 네. 어떤 내용인지 뭐 좀 스포 안 되는 한에서. 네네. 네. 영화 자백은 밀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업가 유민호 제가 예. 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승률 100%의 변호사 양신혜 유진 선배님이랑 같이 그 밀실 살인사건의 숨겨진 조각을 맞춰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창과 방패?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승률이 100%인데 지금 소지섭 씨는 죄가 있는 건가?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그건 그게 모릅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거를 막 입증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민호와 양신혜 변호사가 이 진실의 어떻게 보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건에 입증할 수 없는 뭐 그 증거나 그 시간 타이밍이 애매하면 진심으로 변호를 또 해야 되잖아. 네, 그런 구조를 다 알아야 되니까 네. 계속 제가 추궁하면서 자백을 해라. 100% 제가 다 알아야지만. 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예, 저는 추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네.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변호사 그치. 입장에서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치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용의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밀실 사건의 유일한 네. 용의자. 네. 와. 그러면 사업가, 멋진 사업가로 나오시겠네. 네네. 사업가로 나오지만 거의 네. 시작과 동시에 유력한 이제 용의자로 지목되기 때문에 초췌해요. 초췌하기도 하고. 네. 야, 근데 우리 솔지섭 씨가 저런 몸에 수트를 딱 입은 사업가면 너무 멋있겠네. 오, 그런 예. 장면 많이 나옵니다. 오, 우리 영화에서. 그러면 지금 뭐 벌써부터 이제 억울해하는데 솔지섭 네. 씨가 억울하지만 뭔가 하여튼 뭐가 뒤에 많은가 봐, 비밀이. 네,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반전도 있고. 아. 네. 좀 말을 아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또 여기서 극중 밀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이자 사건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여자가 이제 김세희. 네네. 배우 나나 씨가 네네. 연기를 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그리고 아마 나나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네. 영화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 아이고 나나. 너무너무 예, 예. 네. 너무너무 소중한 네. 소중한 후배이자 네. 그리고 저희 그 영화에 굉장히 그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네. 아, 그런 근데 딱 좀.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배역도 그렇고 너무 보고 싶은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나 제이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읽어야 되나요 혹시? 예, 예, 예. 네. 안 봐도 소지섭 님은 범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목소리 연기가 유재이기 때문이죠. 오? 장르불은 또 영화관에 가서 봐야 제맛이죠. 감사합니다. 뭐 손지섭 씨는 무조건 범인이래요. 얼굴 목소리 연기 다 유재야. 오 근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잘생겨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야, 다음 잘생겨서. 것도 예.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김윤진 씨가 맡은 양신혜라는 변호사 역시 뭔가 섬뜩한 느낌이 아, 드는데 네네네. 평범한 변호사 아닐 것 같다고. 그냥 평범한 변호사라면 제가 출연을 했을까요? 역시. 역시. 근데 땡긴다. 네. 소지섭 씨는 네. 이 자빅의 첫 스릴러 영화고 네네. 그쵸 우리 네. 소지섭 씨는 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우리 윤진 씨는 스릴러 영화를 좀 몇 편 했죠. 예, 했죠. 네. 예.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네네네. 아, 미스마도 예, 예, 예. 약간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었고 제 첫 스릴러 영화는 아무래도 세븐데이즈라는 네, 영화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소지섭 씨가 네. 이 작품을 단번에 선택을 네. 하셨어요. 딱 보고.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진 않아요. 네, 시나리오가 워낙 재밌으니까 정말 탄탄하고 쫄깃하고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스릴러는 진짜 영화관에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아, 그럼요. 그 사운드 와,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관객들의 그 리액션도 이렇게 함께 그 공간에 그 시간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데 무섭고 스릴 있고 막 반전의 반전 그 쫄깃한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예, 맛이 거기다 있죠. 배우들을 보는 맛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인준 씨도 그렇고 네. 소지섭 씨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나나도 그렇고 네네. 아 재밌을 것 같아. 예. 네 재밌어요. 우리 윤진 씨는 이제 자백 시나리오 받자마자 아 이거 내 거다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저는 거의 덮자마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오, 딱 마지막 장 덮자마자. 네. 이유는 솔직히 요만큼 망설였던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스릴러 장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스릴러 영화를 출연을 몇 번 했는데 또 하면 너무 비슷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근데 그 걱정을 그냥 톡 하고 날렸던 이유가 와 대본만큼 나오면 이거는 너무나도 웰메이드 스릴러 영화가 되겠구나. 일단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지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예. 이러면서 근데 읽었거든요. 지금 대본만큼 잘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그 표정이 예.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런 자신감이 네. 너무 영화 보고 싶게 네.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영화를 찍고 나서 저희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요만큼 있었는데 네.
기자 시사회 그리고 일반 시사회 반응을 보니까 저희가 어 우리 느낌이 맞았어 하고 그럼요. 저희 둘 다 지금 굉장히 신나 있는 상황에서 네. 홍보를 해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널리 네. 알려야죠. 네. 아 그래서 막 유키즈도 나오고 그랬구나. 네네네. 예. 그치. 막 이렇게 자신감 있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알려야죠. 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또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화 자백. 바로 내일 모레 개봉이군요. 네. 오. 날짜가 너무 좋은 게 뭐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권이 영화 그 티켓이 그 7천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세요. 정말. 그래서 개봉하는 날 너무 그러니까 수요일 날만 수요일 날만 네. 아 그러니까 그 달의 마지막 주 수요일 날만 문화의 날로 돼서 그리고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서 우리 영화도 마침 개봉하니까 될라니까. 그래 이렇게 되려면 모든 게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자 자백, 자 자백의 두 배우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최윤정님이 네. 네 김윤진 배우님 변호사 역할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고학력 직업군 캐릭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탐나는 직업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거진 다 해보셨잖아요. 많이 해봤는데. 예. 사실 제가 사실 라디오 DJ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저는 네. 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 그쵸, 밤에 목소리가 좀 차분하고 성격이 좀 차분한 편이라서 예. 그 약간 신나게 운전하고 다니실 땐 조금 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밤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윤지 씨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사시나요? 왔다 갔다 왔다 하죠. 갔다. 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4일 생방 3일 녹음하면서 예. 영화음악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너무 좋겠다. 너무 멋있어 워낙. 보이세요. 이렇게 아, 오랫동안 한 프로그램을 책임져서 가시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생활에 너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늘 예. 굉장히 멋있게 보였고 그리고 아 저런 거 하면 어떨까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 너무 잘하실 것 같다. 그런데 이제 DJ인데 또 스릴러에 이렇게 약간 공포적인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우리 지섭 씨는 네. 뭐 역할 많이 해보셨지만 어떤 역할이 또 있으면 한번 해볼까? 뭐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지금 해보지 않은 다른 역할들에도 관심이 있어서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예, 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안 해봤어요? 일단 스릴러는 시작했으니까 예. 공포물도 괜찮고 다른 장르물 새로운 것들 한번 도전해보고 그치, 싶어요. 코믹도 너무 좋은데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래도 사람이 좀 근데 그 우리 지섭 씨가 이렇게 딱 몸이 좋으니까 네. 이렇게 맨 처음에 딱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게 저 너무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네. 코미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자 별그램 아이디 진주님이 네 손희섭 배우님 첫 스릴러 영화인데 작품 시작하기 전에 좀 부담감은 없었나요? 자백 유민의 역할을 맡기 위해 따로 준비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담감은 솔직히 없었어요. 시나리오 너무 재미있어서 욕심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작하자마자 위기에 몰린 남자이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무죄들을 입증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니까 예. 될 수 있으면 톤다운을 시키고 이제 무게감도 조금 더 눌러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최대한 사람들한테 궁금함을 주자 네. 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통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딱 느낌이. 완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스릴러 대본이 나오면 소지섭이 그러니까 생각이 날 정도로 스릴러 킹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근데 지금 뒤에 이제 자백 포스터가 여러분도 이제 모니터로 보실 텐데 굉장히 촉치하게 나오네요. 네. 우리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장난 비슷하게 윤진 씨가 저 작은 얼굴에 옆에 수염까지 써서 얼굴이 더 작아. 네, 쉐딩 효과를 그러니까. 확실히 주더라고요. 그런가요? 완전히 예. 여기가 커버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계속 긴장하고 네. 네. 제가 다음에 선배님들하면 얼굴을 좀 키우겠습니다. 좀 제발 좀 그래줘요. 유카나 이하나님이 네. 인터뷰에서 보니까 네. 이 작품은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됐다고 들었는데 한정된 공간이라 좀 답답하지 않았나요? 하셨는데 이제 뭐 밀폐된 공간이지만 촬영할 때는 뭐 벽 하나를 뭐 네. 이렇게 뜯거나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트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대부분 되게 정말 그 공간이 호텔이랑 산장 예. 이렇게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 답답함이 있긴 있었어요. 한국에서 너무 오래 촬영을 예.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답답함이 연기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맞아요. 이제 서로의 네. 캐릭터에는 좀 맞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밀실된 두 무대 어떻게 보면 호텔방 그리고 또 그 산장도 있지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작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사건을 자꾸만 재구성을 해요. 이러면 이랬을까요? 저랬을까요? 아 그걸 이제 다 이제 또 뭐냐면 예, 그 유민호 캐릭터가 쉬운 의뢰인은 아니었어요. 제대로 속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자꾸만 여지를 줘서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해서 계속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재밌을 네.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시간 순삭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와. 호흡이 굉장히 빠르고 네, 리뷰 중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저희 영화는 예. 팝콘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팝콘을 들고 먹으려고 할 짬이 없구나. 네. 그 짬이 없었다. 정말. 아, 우리가 너무 아니네. 아니, 리뷰니까 리뷰니까. 네.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 대사로만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씬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살짝 촬영장 분위기도 무거웠겠네요. 아무래도 좀 잡아야 되잖아 분위기를. 연기할 때는 무겁지만 촬영하는 현장은 되게 즐겁고 재밌게 촬영했어요. 같이 네. 막 만들어가는 분위기여서. 예. 네. 의외로 되게 예, 그 말씀도 많으시고 초반에만 서먹서먹하고 저희가 조금 친해진 다음부터는 굉장히 현장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웃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간식 먹고 이럴 때도. 아 그때 지섭 씨가 안 먹었어요.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너무 계속 관리를 하시니까 먹던 것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탄수화물 아예 안 드셨어요. 촬영할 때 지금은 이제 좀 드세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특히 작품에서는 저희가 과거가 편안한 캐릭터가 아니니까 편안한 얼굴로 화면에 찍히면 또 안 조금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괴롭혀야지만 이 캐릭터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선배님도. 아니 근데 너무 힘든 걸 잘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 시나리오가 너무 좋고 그러면 왜 배우가 신바람이 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 그 캐릭터에 몰입하고 싶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1227님이 윤진 배우님 평소에 대사 안 틀리기로 유명하신데 이번 자백 영화는 영화 대사가 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변호사니까. 어떻게 다 외우시는 건가요? 대본을 얼마나 보셔야 외워질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1시간 40분 분량의 대본을 예. 정말 머릿속에 다 넣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통대본을 네. 거의 한 번에 다 외우신다고 암기력이 좋은 건가? 아니에요. 전혀 좋지 않고요.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리고 또 대본이 조금 늦게 나오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드라마를 전체로 외운다는 거는 그건 진짜 불가능하지만 영화는 상대적으로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영화 자백에서는 굉장히 많았지만 많고 어려웠거든요. 그치 막 전문 용어도 막 나오고. 네, 근데 정말 대본이 너무 좋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리고 구도상 제가 관객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자꾸만 초대를 하고 이쪽으로 와 주세요. 이쪽 보세요. 어떤가요? 하고. 자, 재구성할게요. 자, 4부에서.
빠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 최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자, 바로 내일 모레 수요일날 개봉하는 영화 자백의 믿고 보는 배우들 소지섭 씨, 김윤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예, 자, 하트. 네, 네. 키스. 키스는 어떻게 하나요? 키스. 아,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26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시간을 보거든요. 근데 완전히 얘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시간을 못 봤어요. 아, 바로 이게 우리 영화의 최고의 홍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팝콘 못 먹겠네. 와, 나는 진짜 처음이에요. 사고 난 거죠? 예. 네네. 사고죠, 뭐, 사고. 와, 아까 이제 3부 끝에 네. 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끊겼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객을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하시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제 대사를 어떻게 이렇게 외우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가장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 굉장히 디테일적인 그 감독님이 그 저희 특히 저랑 얘기했을 때 감정 반 스푼, 반의 반 스푼, 반의 반 스푼? 그 정도로 왜냐하면 관객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텐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되고 너무 덜 보여줘도 그것도 너무 뻔뻔한 것 같고 예. 어쨌든 제 호흡에 제가 사건을 재구성할 때마다 예, 그거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거 조종하느라고 특히 영화는 그냥 툭 치면 툭 하고 나올 정도로 대사를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그 소지섭과 나나 배우 그 제가 사건을 재구성할 때마다 이분들의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잘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정 조절을 이렇게 뭐 누르면 나오듯이 1부터 10까지 조절이 되세요. 아니야. 무슨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고. 봐봐. 감정 한 스푼. 네. 아니요. 거기서 두 스푼. 와, 그게 감독의 지시대로 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을 감독님한테 드리면 감독님이 편집실에서 좋은 자료를 좋아요. 가지고 알았어요. 예, 하여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워낙 머리가 좋으시지만 한 몇 그 통으로 외우면 한 몇 개월 정도? 아니면 몇 개월이요? 그 정도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셨던 것 같아요. 없고요. 저는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써요. 예. 먼저 쓰고 그리고 입에 붙여요. 그리고 상대방 배우 목소리를 제 목소리 모노톤으로 녹음을 해서 그 호흡을 맞춰요. 이제 소지섭 씨 이제 알았구나. 네네. 예.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재밌는 게 제가 익숙한 그 호흡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대사 연습을 하고 나서 진짜 배우랑 호흡을 했을 때 호흡이 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오는 그 새로움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 좋은 느낌, 이 좋은 연기를 확 흡수하고 다시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잠깐만 내 대사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특히 이렇게 좋은 배우랑 호흡하고 이렇게 좋은 대본을 만났을 때 그래서 더더욱 조금 더 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다. 26일 수요일 네네. 또 영화값도 네. 뭐 많이 네. 할인해 주는 문화의 날. 7,000원입니다. 진짜 7,000원이면 뭐 얼른 가서 봐야지. 네. 목요일이면 또 그 가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김윤주 씨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지섭 씨 지인분들도 그렇고 주로 이제 수요일 날 좀 가서 보면 싸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겠네. 예. 뭐
수요일 아니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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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보시면 네. 수요일 한번 보고 이제 주말에 한번 또 보면 되겠네요. 네. 스릴러 같은 게 계속 보면 또 새로운 게 찾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예. 엔차갈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게 보실 것 같아서 예. 맞아. 그리고 이게? 영화를 보시다가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셔야 되잖아요. 느긋하게 다녀오셨다가 근데 다시 앉으면 어? 뭐지?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쳤구나 네. 하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디테일, 새로운 배우들의 표정. 아, 그래서 저 배우가 저때 저 표정을 지었구나. 굉장히 재밌어요. 예. 저희 윤정석 감독님께서 이 숨은 그림들을 조금 심어 놓으셨거든요. 또 스릴러는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찾는 거. 네. 김지선 씨가 영화 속 눈 덮인 산장의 모습이 너무 예쁘던데 촬영하실 때 많이 춥지 않으셨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네. 조금 많이 추울 때 촬영을 좀 해서 추위를 고생을 했는데 대부분은 세트 촬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나 씨가 나오는 분량에 저랑 찍는 이제 도로 사고 나는 장면이었는데 그거 촬영할 때가 조금 많이 추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옷도 되게 가볍게 입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그럴 때는 뭐 견뎌야죠, 뭐 그렇죠. 근데 저희 저는 솔직히 편안하게 세트 안에서 촬영 분량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 안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세트가 제가 너무 거의 한 벌로 영화에 나오거든요. 예. 의상 한 벌. 근데 거기다가 히트텍을 한 세 벌 정도 끼어 입고 세트가 좀 추웠죠. 네. 그리고 막 여기저기 붙이고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야외보다는 뭐 낫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도로 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듣고 조금 미안했어요. 왜냐면 난 계속 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러면서 아니, 촬영을 했거든요. 이 와중에 훈훈한 미담이 하나 왔는데 자 우리 네, 소지섭 씨가 소개해 네. 주세요. 3853님이 네. 윤주 씨 너무 반가워요. 국제시장 영화 촬영할 때 저 스텝으로 일했었는데 그 당시 너무 따뜻한 분위기에 촬영을 했던 게 생각나 지금 지방 촬영 와 있는데 윤주 씨 보려고 잠깐 시간 내서 보라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 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삿바라삼님 누군지 기억은 안 나시죠? 예. 아니 제 스텝이라고 그러셔서 아 저기 이름을 올려주셨으면 어쩌면 기억을 할 수 그러니까 있었을지. 그러니까 국제시장 영화 촬영할 때.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오래전에 예. 된. 예. 너무 따뜻한 분위기에서 촬영했대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수섭 씨도 목격담 네. 하나 와줘야 되는데. 네, 자. 아, 저요? 예. 9095님이 두 분의 센스가 궁금합니다. 자백 이행시 해주세요. 갑자기. 자. 나 하는 동안 생각하려고. 자,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먼저. 제가 할게요. 자. 자부심이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의 105분을 책임지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부심 있는 영화다. 105분 책임지겠다. 와 이러면 또 소지섭 씨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뭐 제 네. 자 하나 둘 셋 자 자백 드디어 개봉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와서 확인하시죠. 오 성우처럼 예. 했어요. 멋있었습니다. 온통 자백 영화 네. 마음 그 생각뿐이네요. 자자자자자자 네. 100원 붕어빵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맞아. 자자자자자 자 김나연 네. 씨가 네 김나연 씨 소지섭 배우님 별그램을 봤는데 팔로를 소속사 계정이랑 송순원 네네. 배우님 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네. 송순원 배우님만 팔로우한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키키키 별그램의 일상 공개 많이 해주세요. 궁금해요. 달랑 송순원 배우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승원 형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데뷔를 해서 저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어서 절친이시죠. 네. 예. 그 뒤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아. 네. 근데 형은 아직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안 네. 받아. 그게 뭐지? 형은 지금 영명입니다. 영명. 야, 아, 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인스타 안 하셨는데 네. 또 이것 때문에 급하게 또 하셨구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예. 아, 안 하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 네. 예, 예. 그래도 뭐 이왕 하셨으니까 일상 공개 많이 해달라고. 네. 자 우리 소소님이. 네. 윤진 배우님 차기작 준비 기간 동안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배우신 걸로 아는데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쉴 때도 부지런한 모습 본받고 싶어요. 아이고 차기작이 또 아 차기작 준비 기간 동안 아 네, 차기작을 위한 건 아니지만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세요 혹시?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아. 원래 근데 수영 선수 저 네. 예 선수는 아, 했었는데 이런 건 뭐 너무 아 너무 바로 잘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필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서 그리고 또 그 체험을 잠깐 했는데 그래서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바다 그러니까 바다 속 안이 와 이런 게 진짜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어서 해마다 해야지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거의 3년째 못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예, 아니 뭐 아주 기본 자격증을 땄어요. 제 남편이랑 같이 가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빨리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바닷속의 그 세상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색깔이 저런 색깔 저런 색깔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바닷속 들어가면 나올 시간을 몰라서 꼭 진짜 2인 1조를 위험해요. 네, 조정을 잘해야 거기에 돼요. 이렇게 완전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천지혜님이 목요일에 송관진님 영화 보러 예매했는데 최파타에 나오시다니 와 조용히 혼자 보고 싶어서 뒷산 산책합니다. 천재님 목요일에 보러 가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소지섭 씨에 대한 문자는 전부 소관지라고 오는데 지섭 씨는 이 별명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너무 너무 감사하죠. 예, 부담스럽지 않고. 초반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아,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너무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별명이죠. 맞아요. 네. 소간지. 1002님이 그냥 궁금한 건데요. 배우님들은 첫 촬영이 더 떨리세요? 아니면 완성된 작품을 처음으로 볼 때가 더 떨리세요? 저는 완성된 작품을 처음 볼 때 왜냐하면 곧 관객 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그때가 가장 떨리고 설레이고 예. 첫 촬영은 좀 긴장되고 조금 그렇죠. 다들 좀 서먹서먹한 그렇죠.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래도 제가 뭐 선배인데 소지섭 같은 멋진 배우를 만났다고 해서 버벅대면 창피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그런 있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걱정들?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관객분들과의 만남을 앞둔 지금이 가장 예, 떨리고 설레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완성된 작품 처음 볼 때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첫 촬영은 되돌릴 수 있지만 네, 완성된 작품은 그치. 되돌리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부담도 생기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영화 홍보차 이제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시지만 이렇게 땡기는 영화는 처음이네요. 예, 정말 보고 싶네요. 수요일은 제가 이제 뭐 스케줄이 있으니까 목요일 날 제 돈 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장서진님이 제가 스릴러나 공포를 잘 못 보는 쫄보인데 자백은 두 배우님들이 나오시니 꼭 보고 싶네요. 무섭네. 혹시 많이 무섭나요? 저 같은 쫄보가 보려면 얼마나 마음을 먹고 영화관에 들어가야 할까요? 이거는 뭐 귀신 나오는 이런 거는 아니니까 호러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러 네 완전 네.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옆에 손 꼭 잡아주실 누군가랑 같이 가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약간 쫀쫀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어머 어떻게 그 정도? 근데 갑자기 이 정도는 아니에요. 뭐 팔이 나서 으악 이런 게 아니니까 전혀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진 씨 꼭 보셔도 돼요. 네네. 예 그런 마치 이렇게 무서운 거 못 보고 싫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스릴러고 이렇게 약간 추리물 같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재밌는 내 추리 소설 한 편을 읽는 듯한 느낌이라서. 네.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나왔네요. 우리 정현우 씨가 네. 소지섭 배우님 미안한다 사랑한다 때부터 팬이었는데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미사 끝나고 군입대 하셨던 부대가 제가 있던 부대 와 실물 영접했는데 진짜 엄청난 비율의 카리스마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수요일 바로 달려가서 관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안한다, 사랑한다. 네. 뭐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아내 작품 중에 1등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박효신 씨의 눈의 꽃도 네네.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래요, 사랑할래요. 밥 먹을래요, 사랑할래요인가? 아, 나랑 밥 먹을래. 네, 뭐. 한번 해보, 아직 좀 봐요. 지금 뭐. 대사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네. 아니요. 네. 대충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게 많이 변형 요즘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잘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네. 아 네. 그렇지 네. 이건 잊을 수가 없지. 네. 대사도 멋있었지만 지섭 씨가 그 전달할 때 그 네. 감정 그때 너무나도 귀여운 임수정 씨가 옆에 예. 앉아서 그 두 분의 호흡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이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된 것 같아요. 그걸로 정말 우리 소신섭 씨가 완전 라이징을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소간지. 네, 그때. 그쵸. 그때 네.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예. 중반부터 이제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아, 네. 진짜. 소간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 저희 자백에서는. 자백에서도 저희 네. 자백에서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느낌 터틀넥 수염 아. 이 조명 그때 모니터를 봤을 때 제가 아 이거는 거의 소지섭 소간지의 톱3 아닌가 아. 네 그 정도로 정말 멋있게 나와요. 이야 왜 본인이 봐도 좀 뿌듯한 거 있죠. 어쨌거나 아, 솔직히 뭐 그래 이게 조명에다가 이제 그 수트에다가 근데 그 이제 배우이시니까 자기의 낯선 모습 새로운 모습을 오래 하면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저의 낯선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네,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 윤진 씨 모습도 너무 기대돼요. 예, 정말 진짜 쥐락펴락하면서 그 변호사가 머리를 굴리면서 설득력 있게 조근조근 따지고 막 이런 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펼쳐져. 예. 그게 아 그래서 역할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다양한 모습.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나나 씨도 그렇고 지섭 씨도 그렇고 한 영화에서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건 배우로서 진짜 엄청나 네네. 쉽지 않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에서 한 얼굴인데 두 얼굴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세 얼굴이 되기도 하고 네. 맞아. 아, 더 이상 얘기를 못하니까 좀 답답하다. 그래. 근데 출입문이 좀 그렇잖아. 네. 오, 저 사람이 저런 면이 막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우리 이거는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네. 백영미 씨가. 네. 지섭님 살 뺄래 뚱뚱할래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런데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자 영미야 앞에 네. 하나 붙이고. 영미야 살 뺄래 더 건강해질래. 아. 그래. 네. 예 그래 뚱뚱보다, 뚱뚱보다. 건강하게 그래. 빼는 네. 거니까 네 아이고 우리 참 배려도 깊고 예 오늘 소지섭 씨 또 다른 면을 많이 보네요. 자 광고 듣고요. 정현나 씨가 우리 집에 코난이랑 셜록이 살아요. 영화 자백 꼭 보러 갈게요 네, 하셨네요. 예. 아, 자 영화 자백 이틀 뒤인 10월 26일 내일 모레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사이 아 영화 너무 좋다 막 이런 게 너무 막 이렇게 빨리 보고 싶다. 네. 제대로 된 스릴러 네. 막 이런 추리물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뭐 계속 개봉할 때도 이렇게 원래 뒤에서 슬쩍슬쩍 보세요. 저는 한 두 번 정도는 꼭 가요. 몰래. 아, 몰래. 관객분들의 네. 네. 반응이 너무 궁금하고 네. 그리고 괜찮은 영화면 이렇게 나가시면서 계속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렇게 막 가서 살짝 들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네. 궁금하니까. 자 그럼 끝으로 자 우리 자백 네. 보시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예. 네 자. 정말 그 저희 영화 자백은 정말 잘 빠진 웰메이드 서스펜스 스릴러입니다. 그렇게 공포스럽지도 않고요. 그냥 재밌는 방탈출 게임 같은 재미 아니면 예. 한편의 재밌는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일단 보러 오세요. 네.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 소감 얘기 다 하셔가지고 10월 26일 수요일 날 개봉하고요.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무대 인사도 좀 하시나요? 네, 주말부터 그럼요. 무대 인사 시작합니다. 네. 정말. 그럼 수요일 날 보고 주말에 또 봐야 되겠네. 아. 네. 자, 우리 끝곡으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 박효신 씨 눈의 꽃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자, 오늘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소지섭 씨. 네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진 씨도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자백 꼭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백 화이팅! 화이팅! 내일 모레 개봉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에러, 에러, 에러.